자영업자가 손님을 가려받는 건 상관없는데 왜 택시는 손님을 골라받으면 안 되는 걸까? 다들 알다시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택시가 손님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란 말이야. 관할 지역 바뀌거나 너무 만취한 승객이거나 자전거 등의 과도한 화물 적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승차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이게 불법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택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리하에 면허를 발급받아 독점적으로 운수를 수행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인데, 형태는 자영업자와 비슷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택시 공급 과다를 막기 위해 애초에 면허를 발급해주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 1억 원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흔하지. 이렇게 택시는 시작부터 법으로 묶여있다 보니 요금이나 운영도 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야. 그치만 카카오 택시는 눈에 안 보이게 승차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